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갈수 있는지 물어봐요. 뭐 바로 할래요? 아니면 뭐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래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면 그녀는 갈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그다음 뭐? she goes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갈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선생님은 양념의 냄새가 나는데요? She go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간다 아니에요? She can go. She can go. 오케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양념식 규칙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식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되고 하다가 와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뭐뭐 하다라는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규칙을 다 까먹은 모양이네요. 그녀가 갈수 있다가 그래서 뭐죠? She can go. 그러면 문장 완성. She can go there. Okay. 그래서 뭐요?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Okay.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갈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Yes, she Yes, she can. 갈수 없으면 can. No, she can't. No, she can't라고 대답하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엄마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신다라는 표현. 뭐 바로 해볼래요? 아니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마이 맘. Okay, my mom walks.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My mom walks죠. 양념 안 들어있고, 하다시인데, my mom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does가 들어가야죠. Okay,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나의 엄마가 공원으로 걸어가십니다. My mom walks to the park. 그렇죠. 뭐라고요? My mom walks to the park. My mom walks to the park. 그러면 to the park는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짝. 그래서 to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your mom walks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네. 뭐라고? Where does 그렇죠. Where does your mom walk? 뭐라고요? your 그렇죠. 여기에 누가다 해서 뭔가가 앞으로 나가야죠. Does가 앞으로 나가죠.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너는 부엌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부엌에 있다. 뭐 표현해 볼까요? You are. You are in the kitchen. You are in the kitchen. 그러면 너는 부엌에 있니? 하고 싶으면 뭐예요? Are you in the kitchen? 그렇죠. Are you in the kitchen? 너는 부엌에 없다는? You 그렇죠. You are not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달로 가니? 라는 표현이네요. 바로 가볼까요? 누가다부터 할까요? Hello? 바로? 그럼 그건 달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it go to the moon?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가니, 가다. It is go.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What? 오케이. 뭐,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예요? 오케이.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그것은 간다란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It go. It go야?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쳐 준것 같은데요. 고의 뜻이 뭐예요? 고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두만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 들어있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응? 아니, 왜 물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었는데.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왜 두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he나 she만 얘기했나요? he나 she나 it이면 does라고 안 했나요? 어? he랑 she만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그동안 또 까먹었죠, 그쵸? 지나간 거, 그쵸?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다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It goes.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볼까요? 그것은 달로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저지고 Does it go to the moon이죠? Does it go to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달로 간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it could. 선생님은 it go를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it go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Yes, it goes to the moon. goes to the moon 대신 쓸수 있는 건 does라 했습니다. Yes, it does.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No. No, it doesn't. 오케이. 까먹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빈이. 그동안?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My dad make ice cream. My dad make ice cream. 뭐, 어떻게 할까? make에다가 s 붙여요. 왜 그래야 돼요? My dad가 he니까요. 오케이, 그렇죠. My dad makes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으신다는? My dad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죠. My dad doesn't make ice cream. 너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your dad make ice cream? 그렇죠. Does your dad make ice cream?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만드시니? 하고 싶으면? Does your dad make?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만드시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dad make? 그렇죠. What does your dad make? He makes ice cream. 계속해서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나요? They are my cousin. They are my cousin. They are my cousins 해야죠. They는 여러 명이니까 cousin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들은 내 사촌이 아니다는? They are not my cousins. They are not my cousins. 그러면 그들은 너의 사촌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your cousins? Are they your cousins? 그러면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o are they? 이제 좀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문장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바로 해볼까요? 아니면 뭐 누가 다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는?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그렇죠.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중이다. The clouds. The clouds moving. Okay, the clouds moving. 어?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물었잖아. The clouds are moving. 누가다? moving의 뜻이 뭐죠? 움직이다. 무빙의 뜻을 물었는데 선생님 무빙의 뜻은 뭐라고? 아 움직이는 중이다. 아, 오케이 선생님이 하나씩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했는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the clouds moving 하면 되나요? It's moving. The clouds is moving.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They is moving은 선생님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They are moving.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뭐예요? The clouds are mov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해보면 되겠네요. 아, 그럼 뭐, 묻는 말 1단계 해볼까요?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니는 뭐예요?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됐었어요? The clouds 대신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남쪽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였죠. 남쪽으로가 뭔지 이제 기억이 나야 되겠죠.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뭐 남쪽으로 움직이는 중이다라는 대답이 어떻게 됐었더라?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었더라? They are moving. South. 그냥 south 해도 돼요. To the south 해도 상관없어요. They are moving to the south. 오케이. 오, 잘 기억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아파요. I am sick. sick이 어떤 시니까 나는 아프지 않다. I am not sick. 오케이. 제가 아픈가요? Am I sick? Am I sick? 오케이. 오, 잘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바로 가볼까요? 아니면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다는? 그것은 있다죠.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안 끊어놨는데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한 토막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 선생님이 끊는 방법은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면 고개에 따라서 잘린다고 했습니다.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책상 위에는 어디에?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있니가? 뭐뭐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는? 그것은 그것은 있다. 그러면 뭐 누가다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It is죠. 그럼 그것은 있니? Is it? 문장 완성. On the table? On the desk겠죠? 뭐라고요? Is it on the desk? Is it on the desk?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t is. Yes, it is. 없다면? No, it isn't. No, it isn't.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선생님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오케이. 까먹은 것도 좀 있고,
이 마무리하는 500, 497문장을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